덮어씌우는 차례는 미래에 대해 생각 중이다. 근데 이거 금방 끝납니까? 이거 샤이렌은 먼 길을 함께했지만 이제는 때가 됐다. 너와 샤이렌은 떠나야 각기 다른 여정이 있다. 너는 작별의 노래를 흥얼거린다. 최종막 음조래. 개쎌 것 같다. 오, 아, 오케이. 굿. 굿. 쪽방은 위대한 보물을 숨기고 있다. 가자, 무조건 가자. 그러니까 이거 프리법을 절 몰라, 제가 몰라요 이 프리법. 분명히 시청자 중 누군가 알 텐데. 아, 모르는 거예요, 뱅치님도? 네, 제가 몰라요, 까먹었어요. 유력의 노래가 길에 울려 퍼져 같이 부르지 않을래? 처음 8번이면 괜찮아. 피아노가 있다. 연주하겠습니까? 뭐죠 이거는? 이거 이스터에그인가요? 네, 이스터에그예요. 아, 뭐지? 누르는 거가 있나 본데? 아, 순서가 있네. 이건 뭐예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피아노 순서를 어떻게 쳐서 나오게 하는 건데. 그러니까 시청자분들한테 물어본 거. 이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딱 답을 딱 아는 사람. 그러니까 딱 그거 말하는 거지. 딱 답만,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석상에 우선 씌워주고 기다리면 악보 뜬다고? 아, 우선 가프 있어요. 가면서 석상이. 네. 보고. 그렇구만. 어이, 이 위력에는 맞설 방법이 없었다. 실제로 인간은 괴물의 영혼을 취할 수 없었다. 괴물이 죽으면 그 영혼은 사라진다. 살아있는 괴물로부터 영혼을 앗아가기 위해선 엄청난 힘이 필요하다. 예배가 하나 있는데 보스 몬스터라고 불리는 특별한 괴물들의 영혼이다. 보스 몬스터의 영혼은 죽은 뒤에도 남아있을 정도로 강력했다. 아주 잠시 동안이겠지만. 인간은 이 영혼을 흡수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런 일은 없었다.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그래서 아까 토리엘이 죽을 때 영혼이 살짝 좀 보였다가 빵 하고 깨진 거구나. 아, 이거구나. 우산 좀 앞으로 가면 있어요. 어허. 모든 이스터 에그를 다 보면서 합시다. 저도 전부 다 아는 건 아니지만 그냥 중요한 것들 몇 개만. 너는 우산을 석상 위에 올려두었다. 석상 안쪽에서 오르골이 연주되기 시작한다. 이걸 설마. 에이, 설마. 잠깐만, 이거 어? 위 주, 뭐야? 위 오른쪽, 아래 아래 오른쪽. 오케이. 외웠어요? 위 오른쪽, 아래 아래 오른쪽. 그 중간에 있는 것도 쳐줘야 돼, 동그라미. 네. 근데 이게 이건 어떻게 치는 거냐? 오른쪽. 아, 바보야, 바보. 다시. XXXX. 자, 중간 치고 그다음에 위 치고 그다음에 오른쪽 치고 그다음에 이거 치고 아, 이게 아니구나. 아, 이게 아니다. 아, 뭐 어떻게 하는지 알았다. 다 음을 내야 돼. 이거 치고 위 누른 상태에서 치고 그다음에 뭐였냐? 그다음 뭐였지? 그다음 뭐였지 여러분들? 까먹었어. 저는 기억이 나요. 그다음 뭐였지? 그다음에 오른쪽이었냐? 아니야. 아, 이거 한번 다시 보고 가야겠다. 중간에 동그라미 있어가지고 헷갈리네. 기억했었는데. 다시 한번 볼까요? 나오는지. 안 나오네? 딱 한 번만 나오네.
위아래 위위아래 아, 스토우리님이 딱 정확히 해주셨네. 오케이, 갑시다. 이거 치고. 됐다. 띠디디디디. 야, 와. 와, 신기하다. 신기하다. 오. 어우, 이것은 전설의 유물이다. 이것은 전설의 유물이다. 가져갑니까? 뭔지 모르지만 전설을 훔칩시다. 너무 많이 들고 있다. 따시. 이럴 쓸데없는 거 버려, 수가. 쓸데없는 거. 저 반창고 버려, 반창고. 아니, 펀치카드, 펀치카드. 버리는 게 아니라 먹으면 안 돼? 아, 먹어도 되고요. 굳이 왜 버려? 그냥 사용하면 되는 거 아니야? 반창고를 다시 붙였다. 여전히 끈적거린다. 너는 10HP를 회복했다. 됐어. 너무 많은 개를 가지고 있다. 너무 뭐라? 많은 개를 가지고 있대요. 무슨 말이야? 짜증나는 게 이거 버려야 돼요? 아, 예. 미친. 아, 이건 사용할 수 있나? 아, 해보세요. 개를 놓아주었다. 아, 그냥 놓아준. 뭐야? 개가 보물을 흡수해버렸다. 뭐야? 야, 이 개자식아! 아니, 미친. 유물은 사. 아니, 미친. 아니, 이런 미친. 아, 뭐죠? 저 댕댕이가 이 게임 그 토비 폭스란 사람의 그 자캐예요. 아, 자캐가 아니라 오너캐? 아, 사장캐? 아, 뭐 그러게. 사장 애완개? 헤. 아, 이건 뭐 나도 하나 가져갈까? 그러시죠. 그걸 왜 피해가요? 왠지 의심병 도져서. 아, 진짜. 여우! 우산을 갖고 있는 거야? 끝내주는데? 가자! 저렇게 비다 쳐맞으면서 갈 거면서 뭘 우산을? 그러게 말입니다. 예. 물 그래픽 좋죠? 장난하세요? 아유. 와, 언다이는 너무 쿨해. 나쁜 녀석들을 때려눕히고 절대로 지지 않지. 내가 인간이었다면 침대에 매일 밤 지렸을 거야. 미친. 나를 때려눕히러 올 거니까. 그래서 언제는 말이야. 꽃을 돌보는 학교 프로젝트라고 있었거든. 드림워시라고 불러야 하는 왕은 꽃들을 기부해 주셨고 말이야. 그리고 학교에 오셔서 책임감과 그런 것들에 대한 수업을 하셨어. 그래서 생각난 건데, 여우, 만약 언다인이 학교에 오시면 얼마나 멋질까? 언다인이라면 모든 선생님들을 다 때려눕히겠지? 깡패 새끼지, 그거는. 진짜. 얘도 조만간 죽여야겠다. 정신 상태가 올바르지가 않아. 선생님을 때려눕히거나 하진 않겠다. 너무 쿨해서 무고한 사람은 다치게 하지 않으니까. 네, 움직이세요. 갑자기 디즈니랜드 움직이라고요? 네. 아. 여기서 아무도 안, BJ들 보면은 다 여기서 멈춰 있어요, 잠깐. 영상인 줄 알고. 진짜 영상 같아서. 나도 순간 그랬잖아. 디즈니랜드라고. 네. 뭔가 뭐 나오는 줄 알았지. 우산을 놓고 가야죠. 그러려고. 아니, 안 돌려주면 안 되나? 근데 우산은 왜 저거 하냐? 뭘요? 왜 돌려주지? 아, 당연히 그래야죠. 이거 다 같이 공공으로 나눠 쓰는 건데. 여우! 인간. 이 절벽은 너무 가파른데? 여우! 너 언다인 보고 싶어 하는 거 맞지? 내 어깨 위로 올라가. 개착함. 개 핵착함. 여우! 먼저 가! 내 걱정은 하지 마. 난 항상 길을 찾아내니까. 쟤는 항상 저기 자꾸 넘어지네.
팔이 없으니까 애가 중심을 못 잡아요. 애가 육식공룡이구나. 네. 육식공룡이 팔이 쓰레기잖아. 네. 저 멀리 오르골의 고요한 소리. 너의 의지가 충만해진다. 디디디디. 이제 우리... 50% 왔나? 네? 이제 50% 왔겠네요. 아니요, 그것까지 아니다. 아직 50%는 안 됐어요. 우리의 힘을 두려워한 인간들은 전쟁을 선포했다. 그들은 갑자기 공격했고 자비란 없었다. 결국엔 전쟁이라고 부르기도 힘들 사태가 되었다. 힘을 합친 인간들은 너무나도 강력했고 우리 괴물들은 약했다. 하나의 영혼도 남지 못한 채로 수없이 많은 괴물이 먼지로 변했다. 빛젠. 뭐야 이거? 아니 아니. 달려. 아니 잠깐 무슨. 아니 이거 뭐. 저 오른쪽으로 가야 될 텐데. 아 오케이. 금방이지 뭐 이 정도면 쉽지 뭐. 그럴까요? 괜찮은데? 오우! 할만해요 근데 이건 진짜. 이거 할만한데? 네. 커브 구간만 좀 조심하면 될 것 같아. 잘 나왔다. 좋아져. 아! 뭐야 왜 안 가져 캐릭터가? 아니 운 좋게 안 맞으셨는데 또 뭐지? 길이 막혔는데? 여기에 서면 길 아니야? 이런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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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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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씨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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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르다. 뭐야 한 칸씩 가고 있는데. 좋았어. 난 살아남을 거야. 난 살아남을 거라고. 점점 어려지고 있어 점점. 자, 너와 나의 연결 고리. 아 죽겠는데. 아니야 난 살아남을 수 있어 조용히. 공격이 점점 빨라지는데. 야! 살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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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수고야. 다시 뒤로 가셔야. 왜? 여기가 아니네요. 뭐야 씨. 아니 연출 지렸고요. 사는 건가? 여기서 들린 것 같은데. 순간 엔딩 나온 줄 알았습니다. 배 엔딩. 오, 너 떨어졌구나. 그런 거지? 괜찮아? 자, 일어나. 마문이라고? 좋은 이름이네. 내 이름은 존 시나. 갑자기 무슨 레슬링 얘기를 하고 있어. 아니 그냥 심심해가지고. 쓰레기가 쌓여있다. 알아볼 수 있는 브랜드가 몇 가지 있다. 거의 예전에 그거 같다.
뭐예요? 도화지 한쪽 그린 다음에 딱 반 접었다가 초등학교 때 했던 거? 그거 갖다 나비 많이 그렸는데. 아 그러니까 나 맨날 나비 그렸어요. 맞아. 아 그런 게 또 생각이 나네 또. 아, 진짜 추억이었는데. 아 데칼코마니라고 맞아, 하는구나. 맞아 데칼코마니. 아 폭포 쓰레기장이래. 아 큰일 났다. 왜요? 아 그런 게 있어요 여기. 여기 더빙이 좀 좀 영혼을 좀 담아야 돼서. 같이 갑니까? 더빙? 한 명 나오는데 좀 영혼을 좀 담아야 돼서. 그러면 다중인격체 갈까? 한 명으로? 그럴까요? 아, 제가 할까요? 뭐지? 얘야? 빠밤 얘. 도망가려나 보군. 난 인형 안에 사는 유령이다. 내 사촌도 인형 안에 살았었지. 네가 넌 녀석의 집을 망가뜨렸어. 우리 유령들은 적당히 들어갈 물건을 찾아다니며 일생을 보내지. 천천히 천천히 세몸 안으로 스며들어가. 그리고 언젠가는 그 물건과 하나가 되어버려. 다른 이들처럼 웃고 사랑하고 춤출 수도 있게 돼. 하지만 너, 내 사촌의 미래를 네가 망쳐버렸어. 비열해 비열해 비열해. 인간, 네 몸에 그리 애착은 없길 바란다. 네 영혼을 곧 내쳐버릴 테니까. 화난 인형이 길을 막아섰다. 뭐라는 거야 이 쌍놈의 거가 이씨. 바보 같군. 바보 같아. 바보 같다고. 내 몸을 공격하더라도 너는 나를 절대 달치게 할 수 없어. 난 영적인 존재라고 이 망친아. 잠깐만, 인형이 좋은 건가? 아야야야, 인형들! 마법 공격 조절은 좀 신경 써라! 어이, 너! 마법 얘기 잊어버려! 화는 인형은 초조한 것 같다. 뭔가 행동에서 있을 것 같은데. 대화하기 한번 해. 너는 인형에게 말했다. 대화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진 않다. 어, 이거는 안 되겠는데? 빈약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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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목소리 삐싹난다 이제. 무슨 사진 작가가 그러는 것 같아. 사진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 같아. 거의 리액션이. 뭔가 예술가 리액션이야. 아 그러니까 이제 막 예술품 완성하고서 이게 아니야 하면서.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어, 와, 딱 적당해. 아, 딱 적절해. 딱 적절한 표현이야. 이거 살려주기 한 번에? 안 될 텐데. 쓰러뜨리고 영혼을 가져가겠다. 아 이것도 딱 보니까 시간 버티기인가? 그렇죠. 헛! 어 좋았어. 하나 인형은 거울을 들여다보곤 같은 표정으로 돌아선다. 아 뭔가 연출이 상상이 가네. 연출이. 네 영혼을 가지고 결계를 넘을 거야. 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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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 이제 화난 인형은 자신의 공격에 대해 떠벌리고 있다. 이렇게 된 거냐? 공격만 계속해. 멋진 가게 쇼원도에 뭐야? 쇼윈도에 사야지. 뭐야 저게? 오오 공격이 점점 까떨어지는데? 원하는 것들을 다 갖게 되겠지. 아, 아 안돼 안돼. 화난 인형은 대화 상자에서 솜을 뜯어내고 있다. 대화하기 계속 대화를 그래도 걸어봐. 응? 맞아. 이건 내 사촌에 대한 복수야. 사촌이 어 뭐야 이거 뭐 이젠 얘네들이 나오잖아. 사촌이 걔 아닙니까? 저 마무님이 처음에 죽였던 인형. 내 인형을 죽였나요? 인형 처음에 토리엘이 왜
얘랑 대화해보라고 인형 줬잖아요 하나. 아 개인 것 같은데. 하여튼 기억하지도 않는 쩌리 같고 이러니. 걔 이름이 뭐였더라. 얘도 기억 못하네. 어, 지도 기억 못하면서. 자기도 기억 못하는 쩌리인데. 아, 다행히 무서워. 누굴 지금. 상관없어 상관없어 상관없어! 헛, 쩟, 쩟. 약간 텐션이 네. 댕준이 텐션이 약간 그 키라 같아 키라. 아 삭제 카코? 삭제 삭제 아, 막 하는 것 같아 막. 아 엥딩님 별풍선 한 개 팬클럽까지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한심해 한심해 한심해. 텐션 상 어 뭐야 씨. 아 웃다가 텐션 상승률 미쳤어요. 힘들긴 하지만 빙을 위해서. 아 이거 그러니까 얘를 맞춰야 돼요 무조건. 뭐를 맞춰요? 그거 얘들이 인형 공격하는 거 있잖아요. 네. 맞춰야 돼요 무조건. 무슨 말이죠? 아 그러니까 저기 얘가 그 얘가 공격을 하는 거 있잖아요 무슨 그 낙서 같은 거 날리는 거. 그거를 얘한테 유도를 잘 시켜주셔야 된다고요. 아 그것도 되돌려줘야 된다고? 네. 그래야 진행이 됩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죽여야 돼. 아, 뭔 말인지 알았네. 아. 나 당연히 알고 있는 줄 알았는데. 아, 나 몰랐어. 계속 근데 운 좋게 몇 대 맞았나 봐요? 네, 계속 맞았어요. 그럼 그래서 아. 알고. 근데 그렇게밖에 피할 수밖에 없어, 지금. 아이고 이런. 까비다. 아 가자! 아 안 맞네 이놈들아! 인형! 인형! 인형들! 어 어떻게 야 둘러싸였어. 날 쏘지 말라고 했나 안 했나? 좋아 실패다! 너희는 해고야! 전부 교체해버릴 거야! 부쳤다. 지금부터 나의 진짜 힘을 보아라! 쓰레기가 아닌 것들에 맡겨보마! 기계적인 윙윙 소리가 주변을 가득 채운다! 윙윙! 아니 윙딩! 윙.. 윙윙? 아. 더미봇들! 마법 미사일! 자! 오! 야 이거 뭐야 유도야 이거! 아 맞췄다 나이스! 뭐 유령이 아, 네. 물리적 공격은 안 통한다. 잘못 눌렀다. 아아아아아 두 바퀴에서 아 까비 할 없이 스카 춤을 추고 있다. 더미봇들 왜 이리 못해? 자 한 바퀴 돌리고 마무리다. 아! 그렇지. 아, 깰 수 있을 것 같아. 깰 수 있을 것 같아. 어, 깰 수 있어. 깰 수 있어. 깰 수 있어. 이 정도는 안 죽어. 아, 제발 빨리 이 부분 빨리 지나갔으면. 더미봇들 마지막 공격! 여기서 죽으면 안 된다. 여기서 죽으면 안 돼. 오, 오, 이거 뭐야? 야, 이 미친. 어, 잘 피하고 있어. 그래도 잘 피하네. 야, 야! 말도 안 돼! 다른 녀석들보다 더 최악이잖아! 상관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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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친구 같은 건 필요 없어! 어떻게? 아이템 써야 나는, 되는데? 나는 칼이 있다고! 나... 칼도 없네? 하지만 아무 상관없어! 너도 나를 해치지 못하고 나도 너를 해치지 못하니까 너는 이 싸움에 갇힌 거야. 영원히 영원히 영원히. 아 힘들어 씨. 뭐야 이건.